이재명 대표가 나 홀로 출석을 공언했지만 청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10여 명은 만류에도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맞았습니다. 목적을 가진 이리대 속으로 혼자 더 들어가시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혼날까고 하고 왔다.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이 대표를 겨냥한 논평 여러 건을 쏟아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좀스럽고 지저분한 정치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부정부채 범죄에 연루된 이가 검찰에 출석하는데 그 모양새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여당이 야당 대표 조롱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부터 다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오직 야당 공격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표적, 조작이란 말로 일축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도 읽힙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 기소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